1번. 자, 이진수. 이진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는 이진수를 인식하죠. 아, 그런데, 운영체제라든가,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요거를 인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정리를 해야 돼. 응? 최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비트. 여기는 웨이트 밸류. 응? 자, 정리해보자. 이게 뭐라고요? 하드웨어야, 하드웨어. 어셈블리 얘기하는, 그게, 이게 뭐지? 운영체제. 응? 이게 뭐지? 응용. 이거 운영체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야, 그거죠. 애플리케이션. 응용. 응?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쉬운 거, 요거를 요걸로 바꾸라 그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웨이트 밸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넘어가지는 않아. 어떤 문제를 출제하든 간에. 자, 그래서 여기는 2의 제로, 2의 1, 2의 2, 2의 3, 2의 4, 2의 5. 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2에 7. 그러면 이거는 128, 64, 32, 16, 8, 4, 2,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0.5, 0.5. 0.125, 그렇죠. 0.062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뭐예요? 바로 1010점, 그 다음에 11. 그건 뭐, 보너스잖아. 십진수로 바꾸면은, 자, 여기 있으니까 8, 여기 있으니까 2, 10이지? 자, 여기 있으니까 0.5, 여기 있으니까 0.25, 7.5. 그래서 1번은 보너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8진수다. G80 같은 예전 거 있지? 이런 거는 3비트. 이렇게 3비트씩. 처리해주면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비트, 4비트. 자, 2번. 자, 16진수 43, 51을 더한 값을 BCD 코드로 나타낸 것은, 자, BCD가 다른 말로 8421 코드라 그러는 거 알죠? 8421 코드가 BCD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43이 16이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일단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진수로 바꾸면 1, 2, 4, 8이니까 1. 그러면은 끝나네. 여기는 3이니까 1, 1 하면 끝나는 거지. 왜? 1, 2, 4, 8. 1, 2, 4, 8이니까. 나머지는 0, 0, 0, 0, 0.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10진수로 얼마예요? 진수로 한번 해볼까? 1, 2, 4, 8, 16, 32, 64, 128, 64 하나 있고,
3 얼마? 67에 10진수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 이번에는 52. 52에 16진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5. 5 어떻게 만들어? 1, 1. 그럼 5 만들어지는 거야? 자, 1, 2, 4, 8이니까. 그러면은 2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2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 0, 0, 0, 0, 0. 응?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2진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10진수로 바꿔라. 그럼 얼마야? 1, 2, 4, 8, 16, 32, 64, 128이니까 요거 64 더하기, 그 다음에 16 더하기, 2 더하기. 자, 그래서 요세 개를 더하면은 얼마가 되나? 8, 82네, 82. 그렇지? 그래서 얘는 82. 그럼 이두 개를 도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응? 맞아요. 자, 요거를 도하니까, 얼마입니까? 149. 149. 맞아요? 응? 149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149가 되는 거는 뭐예요? 응? 끝났잖아. 이게 841 코드라면서. 그러면 이거 841, 841, 841.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에다가 1. 그러면 1 끝나네요. 4는 여기다가 1. 그러면 끝나는 거고, 9는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그럼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0만 쳐주면 되잖아. 0000000000. 이게 이제 BCD지. 되겠어? 정답은 1번. 1번.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자꾸 풀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걸 알고 있다고 이거 푸는데 막 10분 걸렸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숙달을 시키고 자기 주도로 좀 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알고 있다고 이거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스타일이 맞으면 고시하는 게 나아. 고시는 시간 충분히 줘. 응? 몇 문제 내지도 않아. 응? 시간 충분히 주고. 근데 7급이나 뭐 9급이나 공기업은 그게 아니잖아. 객관식이잖아. 응?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집중력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빨리 풀 거냐. 이런 거는 숙달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주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응? 나는 가이드를 해주고, 이렇게 좀 멘토링을 해주는 거지.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자, 3번. 자, 2의 보수, 수체계에서 마이너스 옷값을 4비트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 것은, 자, 2의 보수다. 이 보수가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 음수 표현 방법에는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일단 5를 한번 여러분들이 5, 5면은 1001 이게 5죠. 그러면은 여기 1의 보수로 표시하면은 0110. 아니씨, 정신이 없다. 미안해. 이게 오지? 맞아요? 1, 2, 4, 8. 1, 1. 4하고 1? 오케이.
아까 여기 1이면 9가 됐던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1의 보수로, 1의 보수는 얘를 0, 얘를 1, 얘를 0, 얘를 1. 이게 1의 보수잖아. 맞아요? 그럼 2의 보수는 뭐야?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가 1. 그럼 이게 2의 보수네. 1, 0, 1, 1.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거를 그레이로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그레이. 그래서 그레이. 이런 강의 들은 친구들은 요거 연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지? 베타 논리압, EXOR 게이트. 맞아요? 이거는 입력 1의 개수가 홀수 1 또만 1이 나오는 게이트다. 그래? 그러면 그대로 가고, 홀수니까 1, 홀수니까 1, 짝수니까 0. 정답은 3번이 되지? 알겠어요? PC는 컴퓨터는 뺄셈을 보수로 한다는 거 알지? 보수. 보수.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아주 그 펀더멘탈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어떻게 정리되겠어?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하드웨어라고. 하드웨어. 이게 운영체제야. 이게 여러분들의 그 응용 영역.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그런 영역이 이거잖아. 이거를 변환할 수 있는 거는 기초지. 그래서 왜 내는 거냐? 왜 이런 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냐? 하는 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 자, 4번. 자, 랜드게이트를 이용한 보기에 논리회로와 동일한 연산은 문제는 먼저 랜드 게이트, 랜드 게이트. 그러니까 랜드 게이트로 라직을 꾸밀 수 있어요. 노아 게이트로도 라직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 랜드로 라직을 꾸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드무르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응? 자, 드무르강의 법칙은 뭘까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드문화의 법칙이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이렇게 내가 강의했잖아.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그게 이거였었어? 끊고 바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 바꿔라를 이렇게 적용하면은 동그란 땡두개빵빵빵 빵. 이거는 오화 연산이죠? 맞습니까? 이게 드문화의 법칙은 누가 출제를 해도 반드시 내요. 왜? 가장 중요한 논리로 간략화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전기의 오온 법칙이나 똑같은 거야. 드문화의 법칙. 드문화의 법칙은 반드시 나온다. 이거 반드시 나온다. 이거 반드시 나온다. 그럼 거의 예상이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간혹 그 사격 선수들 보면은 막 뭐가 접시 같은 게픽 올라오면 탁 싸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지? 응? 그거 어떻게 맞출까? 그냥 멍하고 있다가 툭 올라오는데 그거 맞출 수 있어? 못 맞춰요, 여러분들이. 대략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어디서 뜰 거야? 그럼 예측하고 있다가 대략 때려야지. 이거 맞출 수 있는 거지. 멍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으란 말이야. 아니, 응?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숙달만 시키면은 아주 높은 고득점 맞을 수 있다. 자, 5번. 자, 간략화. 간략화할 때 카르노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카르노 맵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간략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불함수 공식을 써서 간략화하는 것도 있는데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카르노 맵으로 통일시켜서 간략화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자, 그러면은 3변수죠? 3변수. 자, 0, 1, 1. 자, 1, 0, 1. 자, 그러면은 1, 0, 1, 0, 1, 1. 그리고 0, 1, 1. 이제 1, 0, 1, 1, 0, 1. 자, 이렇게 두개칠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자. B가 1. 자, B가 1이다. 그러면은, 자, B가 1인 거는요, 여기가 B가 1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1 뭐하고 똑같은 거야? 0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 0하고 똑같은 거야. BC인데 1, 0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0, 0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된게 이거죠. 되겠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간략화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8개 없어. 4개 있네. 4개 있네요. 여기서 안 바뀌는 변수를 적어주세요. 이거 바뀌었으니까 적지 마. 이거 안 바뀌었으니까 적어. 그치? 이거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응? 여기 0, 0안 바뀐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지. 나머지는, 바뀌었잖아. 다 바뀌었잖아.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가급적이면 중복을 허용하면서, 어떻게 묶는다? 중복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묶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면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A면서, 여기서 안 바뀌는 거는 뭐예요? 여기 안 바뀌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지. 가능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자, 안 바뀌는 거 이거 안 바뀌었잖아. 여기서 안 바뀌는 거는 이거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빨리 해야 돼, 여러분들. 빨리. 그러니까 숙달을 해야 돼, 자기가. 자꾸 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하고 푸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꾸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자, 6번. 자, 보기에 카르노 맵을 만족하는 최적화된 POS. Product of Sum, SOP, Sum of Product 두 개가 있지? 여러분들 문제 스타일이. 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레벨을 조금 올리면은 SOP보다는 POS를 낼 확률이 높아. 자, 그래서 Don't care. X는 Don't care입니다. 자, 이거 뭔지 알아? 0, 0, 1 아닌 거. 0, 0, 0.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 있네. 맞아요. 다 묶었지? 이거 이해돼요? 0, 0. 1 묶은 게 아니고. 그게 얘기한 거야. 그래? 됐어. 그러면은, 안 변하는 변수를 적어주세요. 안 변하는 변수를 적어주세요. 이거는 B, 그지? 여기서 안 변하는,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다음에 요거 안 변하는 변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돼요. 그러면은 요식은 요거에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두모로가의 법칙을 한 번만 써봐. 두모로가이 뭐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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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끊었어, 끊었어. 이거 바꿔, 바꿔, 바꿨어, 바꿨어. 자, 두모로가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두모로강 끊고 바꿔라. 끊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두모로강 한번 또 써볼까? 끊어, 끊어, 끊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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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그러면은 B에 요거 이제 끊어, 바꿔.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쉽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간혹 물어볼 때가 많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다. 7번.